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삶을 통해 역사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의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법칙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법칙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축구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를 비롯해 법칙이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운전도 규칙이란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호도 없이 다니면 사고 나겠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법칙이 존재해야만 질서가 유지될 수 있고, 법칙이 존재해야만 뭐 게임도 진행할 수 있고, 경기도 하고,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 중에는 물리 법칙이, 과학이, 물리 법칙이 우주와 자연, 인간의 존재를 만들어냈다. 이 진화론적 입장인데요.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축구 규칙이 축구 시합을 만들어내고, 축구 규칙이 축구 선수를 만들어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축구 규칙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공차는 사람들이 나와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제 룰이 되고 법칙이 되는 거죠. 또 극단으로 가면, 아, 법칙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자유방임주의. 이러한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복음적인 균형과 복음적인 학관, 토대를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법칙이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존재가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계셨다. 존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존재를 통해서 만물이 나온 거예요. 존재를 통해서 법칙이 나온 거예요. 본문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그가 먼저죠. 지어진 것, 만물은 그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존재를 통해 만물이 나와요. 존재를 통해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접근을 해요. 법칙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었대요. 법칙이 어떤 신을 만들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존재가 만든 겁니다. 존재가 법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비롯한 모든 법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본문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칙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라는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또한 만들어 가게 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세상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가고자 하신 세상의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서로 죽이고 빼앗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모습의 세상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세상의 본질적인 회복이 반드시 도래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아담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아담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많이 발전했죠. 정말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많이 발전했죠. 근데 과연 이 세상이 선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악이 존재하고 있고요. 항상 지금도 전쟁과 지금도 착취와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회복하고자 하시는 세상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4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일터,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일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의 그 가치 있는 삶을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를 만드시고 또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어둠의 일들과 정말 하나님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망의 위협과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 하나님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나가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의 역사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상 하루를 통해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